나와 주시죠. 표창장 모델 이선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1994년 슈퍼모델로 데뷔한 모델 이선진님은 꾸준한 모델 활동은 물론 한국모델협회 이사로 10여 년 이상 활동하며 모델 관련 협력과 교류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저에게 좀 다른 의미인 거는 나머지 상들은 좀 활동을 하면서 모델 활동을 할 때 너 활동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해서 받은 상들이 대부분이라면 이번 상은 지금은 모델로서 활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델을 대표해서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인 것 같아서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되게 그때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하는 말이 교수님 잘 모르겠대요. 저에 대해서 어떤 날은 너무 막 그냥 저 막 애기처럼 막 같이 막 놀거든요. 또 어떤 수업에 들어가면 되게 웃음기 한번 없이 또 수업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 수업의 내용과 그런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특히 워킹 수업할 때는 저 장난 같은 거 절대 안 쳐요. 되게 무섭게 하고 이런 수업은 무섭게만 하면 다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밌는 얘기 해줘 하면서 막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몸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냥 모델은 뭐 멋있게 무대 위에서 걷기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걷는 게 길에서 행인이 걷는 거랑 운동선수가 걷는 거랑 그냥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위한 워킹이랑은 또 완전 저희 워킹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몸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르면 이걸 왜 손동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아카데미라든지 이게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배우는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내 몸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해야만 모델로 성공하지 않아도 나중에 누군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한 건데 패션이죠. 대부분의 모델을 지망하는 학생들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딱 하면 왜 모델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옷 입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라는 말을 90% 이상의 학생들이 하거든요. 근데 옷 입는 걸 좋아하는 거랑 그게 어떻게 입어야만 남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다른 건데 그냥 모델은 물론 누군가 입혀주는 옷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고 걷는 직업일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누군가 옷을 입혀줬을 때 얘를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 하나하나도 이 옷을 모르면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패션에 대해서는 관심뿐만 아니라 패션에 대한 걸 패션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저희는 외모만 가지고 판단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학생들은 뭐 키 크고 잘생기고 워킹 잘하면 교수님 뭐 예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솔직히 여긴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근데 그게 잠깐은 누구나 다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긴 시간 동안, 1년, 2년 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타고난 게 정말 0인데 그 꾸준함과 성실함 때문에 100이 되는 친구를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실함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모델이 왜요? 라고 하죠. 모델이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새벽부터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늦잠을 자는 오후형 인간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 습관, 그리고 왜 일찍 자야 되느냐? 그래야 키가 커요. 키가 좀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일찍 자야지만 키가 클 수 있고 또 몸매 관리도 일찍 자야지만 가능해요. 왜냐? 야식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정말 모델이라는 직업을 선망하고 꿈꾸는 친구들 정말 많고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희 학교로 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저 위에 단계까지 차근차근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분명히 탑모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꼭 만나요!